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12월 20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그런걸 누가 보냐며 무시하던 2030 요즘 꽂힌 시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그런 걸 누가 보냐며 무시하던 2030, 요즘 꽂힌 시스타그램이었습니다. SNS를 보면 요즘 시스타그램이 종종 눈에 띕니다. 마음에 드는 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타이프로 쳐서 올리거나 시를 필사해서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걸 시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시라고 하면 좀 다가가기 힘들고 좀 지루한 장르로 느껴졌는데 요즘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가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도 되고 짧은 글 속에서 위로와 공감도 얻을 수 있고 바쁜 일상을 쪼개서 시를 접하고 있는데 이 취미생활로 직접 시 쓰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접 짧은 시를 시스타그램을 올리고 또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는 젊은 MZ들도 많다고 하고요. 나는 왜 솔로일까? 마음이 복잡하고 울적한 분들 이런 감흥을 채팅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채팅도 어떻게 보면은 시죠. 예,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시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스타그램으로 올라오는 시들 구경하면서 나의 그 짧은 표현과 어떻게 다른가? 이 감성은 또 어떻게 충돌하나 보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플도 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의 정리 한번 연말에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플을 한번 시처럼 써볼게요. 오늘 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차단도 오늘 됩니다. 자, 오늘은 외로운 솔로들과 같이 놀려고 판 깔아드리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솔로들의 비참한 일상사연 부지런히 소개하면서 한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규리시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규리시면 그 좀 이렇게 몇 번 던졌다 받아가지고 까서 드세요. 달아집니다. 솔로 비참 사연에 공감하고 싶은 또 다른 솔로들 다들 모여주시고 사연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요새 신귤 거의 없던데 다 잘 돼 잘 다 맛있던데 싸구려를 드시나?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최덕재님, 퇴근 후에 가볍게 한잔하고 잠깐 졸다가 다시 한잔하는 중입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새해에는 술 좀 끊어보려고요. 뭐든 끊으려면은 이제 미리 좀 사전에 조금 이렇게 줄여보시는 게 좋지. 이렇게 쭉 끌어올리다가 확 끊으면 그거 안 좋아요. 예. 더군다나 가볍게 한잔하고 잠깐 졸면 그때 푹 주무시면 되지. 왜 또 다시 한잔하십니까? 예. 제일 어려운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3209님, 드디어 10년 만에 전세대출 완납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혼자 이뤄낸 저에게 장하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크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10년 동안. 그럼 이제 전세금은 온전히 예, 내 돈이 된 거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김현미님, 초보 운전이라 조심했는데 오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계속 분노에 이불킥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니까 빨리 잊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생각하면 진짜 이거 계속 마음의 상처가 나니까 빨리 예. 운동화 끈은 풀어지면 빨리 그냥 다시 묶고 그냥 그 전에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예. 채팅창에 망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액땜이라 생각해라. 자, 아현님. 인생 첫 해외여행을 혼자 갑니다. 걱정도 많이 되지만 혼자 해수욕도 하고 밤 야경도 보고 올 생각에 설레네요. 그럼 뭐 다음 해외여행은 누구랑 같이 가실 것 같나요? 잘 다녀오시고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커플이 돼서 지옥도를 탈출하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3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 나가면 지옥에 계속 머물겠죠? 애초에 선발도 안 되겠지만. 이별한 커플이 새로운 인연을 찾는 연애 프로그램 환승연애 3도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도 못 나가겠네요. 이별한 연인이 없잖아요. 연말에 연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약속도 없어서 방구석에서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팬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는 소통왕 해설위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대본이 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 메인 작가가 또 한국 방송 작가상 라디오 부문상 받은 예, 오늘입니다. 대본을 예. 이렇게 쓰는데도요? 그렇죠. 이런 대본으로 우리 청취자들 모욕 7년 동안 모욕해가지고 작가상을 받게 됩니다. 상 막 주네. 예. 참고로 드라마 부문은 더글로리. 아, 예. 김은숙 작가. 인정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동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 처음 말이죠. 근데 또 자기 반성 대본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꾸 저를 뭐 지는 하면서 저를 끌어들이면서 저를 동일시하시는 분인데 저는 아니에요. 메인 작가와 동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22일에 달순의 라이브 첫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청이 어떻게 많이 됐나요? 네, 이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모시면 좋은데 그 장소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다 모시지 못하는 게 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홍대에 있는 예, 그 포털에 있는 공개 스튜디오. 어허. 예, 예, 거기서 빌려서 이제 그렇군요. 예.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을 하게 되는지. 뭐 일단 저희 그냥 2023년 한 해 결산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워즈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스페셜 게스트 좀 모셔가지고 토크도 좀 하고요. 유료파리그 형님들 돈 많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직접 보려고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저희도 공개 라이브는 이렇게 모시고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왜 직접 보려고 할까요? 뭘 보는 거죠? 듣기만 해도 되는데 그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 있지 않을까요? 게스트를 보러 가는 거다. 그래요. 끝나고 뭐 달순의 회식이 있나요? 박문성 의원이 뭐 거기 관객분들 다 쏘겠죠? 아니 관객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야지.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시고. 아, 집에 가시고. 네, 고생한 저희끼리 뭐 조금 먹을까. 아, 우리끼리 먹는다. 축덕들에게는 임영웅급이다. 아이, 어떻게 임영웅님하고 저 비교를 합니까? 그래요. 예. 나락으로는 안 가네요.
자, 7801님.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70년대생 대표 박펠레님이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시즌송 추천해주세요. 70년대생. 사실 뭐 머라이어 캐리는 뭐 스테디셀러니까. 심형래. 뭐라고요? 뭐 달릴까 말까 뭐 이런 게 사실 저희는 공전 히트를 기록했어요. 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사실 공전 히트이긴 하죠. 네, 네, 저희 팩트이긴 해요. 네, 달릴까 말까 이건 달릴까 말까 시잖아. 예, 야, 추억 대단하다고. 새마을 운동 시절 아닌가요? 아, 그거 다음이긴 합니다. 예. 어, 다음, 예. 그렇습니다. 멘트가 쉬다라고. 그렇습니다. 오, 이거 진짜. 야. 머라이어 캐리보다 좀 더 앞이죠? 그게 좀 앞이죠. 네, 네, 좀 더 앞서갔던 네. 스테디셀러인데. 이때 난리였죠, 이게 진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개그맨들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이제 막 캐롤송을 막 내기 시작했죠. 그게 야.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머라이어 캐리는 사실 그 저작권료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텐데, 심형래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도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때 저작권 개념이 어땠는지. 최양락 씨도 하나 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내셨어요. 다 냈죠? 예. 네. 그래요. 이런데 공개 방송을 한다고? 캐롤송 하나 내요. 네? 아유, 이제는 뭐 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예측, 12월 13일에 열린 챔피언스 리그 맨유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민재 선수 굉장히 잘했고요. 맨유의 16강 꿈을 짓밟으면서 예측 실패했습니다. 아, 맨유는 홈에서 진대? 아, 4연패를 지금 기록 중이에요. 박무성 의원이. 5연패면 페널티 선물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에이. 자, 그럼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죠. 12월 23일 토요일에 열리는 2023 K본부 연예대상. 대상을 누가 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5연패하고 선물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한테. 이거 연예대상 요즘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어렵죠. 대놓고 어렵죠. 예, 왜냐면 후보가 되게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연말 시상식이 많이 열리는데 이번 주에는 K본부 연예대상이 열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타방송사 예측을 하게 되는데 후보는 김숙, 홍김동 전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류수영, 편스토랑, 그리고 1박 2일 팀,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딘딘, 나인우, 유선호, 그리고 박진영, 골든걸스 기획, 그리고 신동엽, 부루의 명곡, 이천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전현무,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일곱 후보가 있습니다. 자. 아, 우리 이천수 선수가 뭘 하나요? 살림하는 남자들. 살림남. 어, 뭘 하는구나. 이 중에서 본 프로그램, 솔직히,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땡튜브나 이런 거로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 살짝 클립. 본 기억은 있어요. 예. 뭐 봤어요? 뭐 사장님기 이런 거 본 거 같고. 이거는 클립도 아니라 그냥 짧은 거 같은데. 부류의 명곡 이거 좀 봤나?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공평하네요. 어쨌든. 네네네. 네, 다 잘 못 봤다. 자,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박필레도 사장님인데. 자, 박펠레 선택은 아, 대상이죠? 예. 전현무 님으로 가겠습니다. 오, 전현무 씨로.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왜 진지하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전현무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채팅창에 현무 잘 가라. 전현무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오예 김숙 받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결과에 대한 후토크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분자 콜라겐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해볼까요? 네, 8733님 탕비실에서 짝사랑하던 여직원과 손등이 살짝 스쳤는데
그분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떠시더라고요. 개가 볼일 다 보고 몸을 떨듯이요. 짜릿했다는 뜻일까요? 뭔 표현이죠? 무슨 비유를 들었듯이. 예, 정말 지저분한 비유네요. 치를 떠는 거죠, 그런 건. 예, 그리고 요즘은 정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 진짜, 예. 깜짝 놀래 진짜. 경기 일으키는 그런 느낌. 예, 전기뱀장어한테 감전된 느낌. 예. 정말 죽을 듯이 그런 거죠. 좀비한테 감염된 것처럼. 예, 전기곰은. 아, 떤 거 맞다. 그렇죠. 공포 특집. 자, 다음은요. 네, 9372님. 옷이 작아져서 쇼핑하러 갔더니 가게 직원분이 입는 옷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쇼핑백이 7개나 되는데 이거 몇 개 반품하러 가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다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냥 다 사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사서 이건 조금 환불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반품하러 가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 근데 왜 연락처를 알려요? 잘 어울린다는 거랑 내 스타일이에요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립 서비스로라도 정말 제 스타일이세요. 저랑 잘 어울리세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옷이랑 잘 어울리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쇼핑백이 7개나 됐으면 얼마나 많은 감언이설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 여기서 왜 연락처로 뛰죠? 그래요. 흑우 엔딩으로 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 예. 내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신 분 있고. 7개. 상도덕도 없는 진상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잘못하면 반품도 못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요. 5960님. 여사친이 제 생일이라고 훠궈를 사줬어요. 훠궈 전문점 가격 진짜 비싼 거 아세요? 둘이 먹고 7만 원이 나왔는데 여사친이 쿨하게 카드 긁고는 내 생일은 너도 비싼 거 사줘! 하면서 귀엽게 투정 부리더라고요. 가난한 대학생한테 7만 원은 진짜 큰 돈인데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허거를 여사친이 사줬다, 생일이라고. 아하. 야, 그래도 일단 사준 건 팩트고, 그죠? 내 생일엔 너도 비싼 거 사줘.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거다라고 이제 좋게 포장해 주시는 것도 있고. 넌 허이허이다. 여사친은 오마카세를 택할 거다. 이건 뭘까요? 근데 귀엽게 투정을 부렸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럼요. 네. 뭔가 설계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공사 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마지막에 크게 받겠다는 거죠? 뭔가 지금 설계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그만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인 것 같다. 예. 투자의 냄새가 좀 있어요. 예. 타짜 느낌. 자, 다음은요. 휘비님. 자전거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바퀴가 작아서 아동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 있는 뒷모습 보고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한 여사친은 절 초딩처럼 귀엽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 덩치가 작진 않거든요. 그 작은 바퀴 자전거가 요즘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바퀴 작은 걸 샀는데 아동용인 줄 알고 초등학생이 타는 줄 알았어. 초딩처럼 귀엽게 본 것이냐. 정신연령을 그렇게 본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분은 네. 네 덩치가 아니라 초등학생들 덩치가 요즘 큰 거다라고. 자전거 바퀴 괜찮냐고 물어본 거다. 그래요. 남자로 안 본 건 확실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네요. 네네. 이상한 얘기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요. 근데 바퀴가 작은 것 타면은 그 장점이 뭐가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퀴가 커야 사실 뭐 과속 방지턱이나 이건 그런 거 넘을 때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더 더 막 아기자기한 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탈 때? 바퀴 작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볍다. 휴대성. 네, 뭐 아기자기하게 막 탈 수 있겠죠. 네. 지하철에 이제 들고 타고. 맞아, 지하철에 들고 타신 분도 계시더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보관하기 좋고. 아동용. 자, 별의 귀여워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익명 홍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꽈탑으로 불리던 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여친은 저랑 길을 가다가 3대 연예... 잠깐만. 아니 뭐야? 뭐 앞에 아무것도 없이 사실 저는 뭐야? 우리가 이미 무시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하시죠. 예. 아 정말. 아니 사실 전원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웃긴데. 사실 전원이 뭐야? 홍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꽈탑으로 불리던 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여친은 저랑 길을 가다가 3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적도 있고요. 알바로 모델 일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차이고 새 여친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오늘 소개팅 즐거웠습니다. 말도 잘 통했던 것 같고요. 그럼 애프터 연락 주실 거죠? 애프터는 좀 사실 오늘 즐겁긴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이상형은 아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전 여친이 너무 예쁘고 잘나서 그런지 제 눈만 높아졌고 소개팅을 해도 웬만한 여성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 너 SNS에 같이 찍은 여자분 누구야? 지혜! 야, 회사 동기야. 근데 지혜는 왜? 그분 완전 청순하고 귀엽던데. 외롭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분이랑 잘해봐. 야, 지혜가 이게 좀 귀엽고 예쁘지. 야,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 동아리 후배 예인이는 어때? 걔가 너 예전부터 좋아했잖아. 얼굴도 예쁘고. 뭐? 예인이? 야, 걔가 뭐가 예뻐? 야, 나 꽈타면 사귀었던 남자. 야, 근데 예인이랑 사귀라고? 지혜 이상하네. 그럼 소혜의 눈, 걔 완전 예쁘잖아. 사귈 거면 전 여친보다 더 예쁜 여자를 사귀어야지. 야, 내가 아무리 아무나 막 사귀고, 여태 솔로로 이렇게 지는 줄 아냐? 난 더 예쁘고 잘난 여자 만날 거라고! 진짜, 짜증나게. 9년 전에 사귄 전 여친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려고 솔로로 지낸 지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저, 이러다가 계속 솔로로 지내면 어떡하죠? 제 높아진 눈, 어떻게 되돌리죠? 망상이 대단한 분이네요, 그죠? 망상 사연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냅다 사실 저는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이 이야기 사실이에요. 이미 무시당하기 싫어서 사실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꽈탑이랑 사귀었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어이가 없죠. 예. 아니 뭐라 그랬어? 와, 이 진짜 아, 이... 초면에 사실 저는 꽈탑이랑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무시당할 거를 전제하고 사연을 보내서 그 다음은 이제 망상으로 쑥 나오고 저희가 물론 이름은 바꿔드렸어요. 예. 지혜 예인 소혜 세 분께 사과드리고. 아, 구운 몸급이다. 어떡하지, 진짜. 예. 그래요. 아니, 빠져나기 어려워, 이런 망상은. 근데 어쨌든, 네.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대충 약분해서, 눈이 높아져서 전 여친이 너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전 이성친구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눈이 높아져서 연애를 하기에 좀 힘들어졌다. 이런 분들은 있을 수는 있죠. 비교 대상이 전 애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전 애인이 괜찮았던 거지 전 애인과 사귀었던 내가 괜찮았던 것이냐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 애인이 내가 이 정도였으니까 사귀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찬물로 샤워 좀 해라. 이 추위에. 근데 일단 연애를 한 거는 맞는 거죠. 뭐 인정하더라도. 잠깐만. 아 거기부터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간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분들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맞아요? 지혜 예인이. 이거 뭐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소외. 소개팅하고 뭐 이렇게 그냥 회사 동기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예.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망상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꽈탑이랑 사귀었다. 같이 길 가다가 3대 연애 기획사 중 3대를 강조한 것도 그렇죠. 그냥 그 뭐 이렇게 중소 기획사 아니고요. 3대 연애 기획사 한 곳에서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걸 제가 봤어요. 알바로 모델 일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여친을 엄청 띄워가지고 내가 그런 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높이는 거죠, 그죠? 전형적인 수작인데. 예. 과대망상 치료 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세 대만 맞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네.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도 없네. 자존감이란 건 이제 본인에 대한 것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의 스펙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예, 자존감이란 건 그냥 나오는 건데. 본인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연은 재밌게 쓰시는 분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오프닝 좋아요, 그죠? 굉장히 호감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외롭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나 사귀려고 여태 솔로로 지낸 줄 알아? 요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외롭다고 징징대고 여태 솔로로 지냈다. 요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이분에 대한 게 없어요. 아, 그렇죠. 9년 동안 솔로였다. 자기가 어떤 게 없어요. 그런 거. 예. 무려 9년을. 무려 9년을 솔로였다는 건 일단 최소 30은 넘었다는 거죠. 30 넘어서 제가 보기엔 40 정도 보입니다. 예. 아무튼 아, 이거 대뜸 시작을 사실 저는 이러고 하는 거. 야, 이거 굉장히 좋은 화법인데요. 아, 이런 에고로 요거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네. 괜찮네요. 앞에 네. 뭐가 숨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만드는 오픈이거든요. 사실 저는 궁금하죠. 예, 사실 호소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는 베테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 자, 아무튼 익명 홍님 네. 연말 되니까 역시 베테너들은 이렇게 되네요. 트루보이. 자, 그러면 다음 비참 문자도 볼까요? 네. 카슈님, 짱녀가 갑자기 난 32에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미리 청혼 준비하라는 건가요? 5년밖에 안 남아서 계획에 맞추려면 이제 연애해야 할 것 같은데 고백해도 될까요? 지금 27이다. 32에 결혼하고 싶어. 이제는 준비를 좀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아니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하는 소리다. 너랑 말고가 묵음이다.
네가 고백하면 계획 수정할 거다. 5년 내로 너를 손절할 거다. 라는 뜻이다. 이제 그만 친한 척하라는 얘기다. 그 정도 얘기로 할 수 있겠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과는 절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한 뭐 한 1, 2년 정도 뒤에 결혼하고 싶으면 약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냥 아무 말 하는 상대는 절대 그 긴장감을 주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아무 말 하는 심심이. 심심이 남자. 예. 자, 다음은요. 9990님. 대리님이 파티션 너머로 절 보면서 자꾸 입모양으로 좋아 좋아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절 좋아하신다는 건 줄 알고 저도 좋아요. 라고 또박또박 입모양으로 전달했는데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아니 전화 돌렸으니까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 라고 하시네요. 정색하실 것까지는 있나요? 속상합니다. 좋아 좋아 라고 착각을 했다. 전화인데 전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전화랑 좋아좋아가 입모양이 비슷한가요? 좋아좋아 전화. 다른데 완전히. 망상의 유행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의문의 고백. 어와 오는 사실 헷갈리기가 좀 어려워요. 오와 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입모양상. 이게 시각과 청각이 다 잘못돼야 되는데. 입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데. 그렇죠. 좋아 좋아. 뭔 생각을 하고 살길래 전화 했는데 좋아 좋아라고. 저도 좋아요. 정신병동에도 배텐이 와요라고 하시면 되고. 좋냐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 자, 추워서 머리가 다 얼었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욕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예. 자, 민서의 멋진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송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참 사연 또 만나볼까요? 네, 1886님. 누나가 방에서 전화로 제 욕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 들으라는 식으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더라고요. 그러다 누나 친구가 야, 네 동생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버렸어요. 저도 아는 누나 친구인데 누나 몰래 연락해봐도 될까요? 전화로 욕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누나 친구가 아, 그래 네 동생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누나 몰래 연락을 해보겠다. 그냥 해보는 소리였을 것 같긴 한데 내 동생 아니니까 하는 말이었을 거다. 누나가 욕할 만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누나든 누나 친구든 절대 속지 마라. 누나 인간관계 파탄 내지 마라. 고급진 복수다. 아, 그죠. 누나의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고급 복수. 그죠? 어차피 네 동생이니까 그냥 얘기한 거다.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더블킹님. 여사친이 자꾸 웃을 때 저를 때리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터치하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닐까요? 다음엔 절 때리려고 할 때 슬쩍 막는 척 하면서 손잡아도 될까요? 이걸 손을 잡겠다고요? 때릴 때? 어떻게 잡지? 야, 카운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는다? 와... 손을 잡는 게 뭐 이제
하이파이브처럼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손가락 깍지를 낀다는 거예요? 깍지를 낀다는 거 아니면 그 고수처럼 손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뭐지? 이 정도면 약간 깍지 끼겠다는 느낌인데? 이 순간에? 어. 와. 야, 상황이 정말 황당하겠네요, 그죠? 그냥 맞아주시는 게 행복할 겁니다. 네. 막 딱 잡았는데, 막아? 주먹을 딱 잡으면서. 막아? 손 잡으면 발로 찰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럼 박치기가 날아올 거다. 견자단. 다음은요? 네. 5894님. 전 땡스타 스토리에 여행 다녀온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자주 올려두는데요. 매번 어디 다녀왔냐, 어느 음식점이냐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알려줬더니 얼마 전에 진짜 저 따라서 같은 코스로 갔다 왔더라고요. 이거 오해 아니죠? 저 좋아하는 거 맞죠? 뭐 같이 간 것도 아닌데 그 따라서 같은 코스로 갔다 왔다. 이런 건 이제 그냥 로드죠, 로드. 예, 이분이 이제 진짜로 여행이나 뭐 음식 그런 코스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로드로 넌 생체 내비야라고 하신 분 있고 여행 안내서 넌 생생 정보통이야. 아니 그럼 뭐 백종원 선생님 뭐 다 사랑해? 남친이랑 갔을 거다. 넌 그냥 선발대야. 그렇죠. 선발대 시사회 그죠? 넌 그냥 블로거야. 정보 수집한 거다. 당연히 호감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거나. 그러겠죠. 너 진짜 좋은 데 많이 가던데 갈 때 나 좀 데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간 다음에. 절대 같이 안 가고. 수원에서 이제 운제로도 있죠. 아, 그럼요. 갈비집. 네. 네, 거기 이제 따라가듯이. 맛집. 넌 정찰용 드론이야. 넌 걸어다니는 김이상궁이야. 김이상궁 원래 걸어다니지 않나요? 김이상궁이 뭐 앉아만 있어? 예. 웬만한 비하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그죠? 여러분 김이상궁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생각하고 그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예.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예. 날아다니는 김이상궁. 뭐 기어다닌 줄 알았어? 김이상궁이? 기어다녔어. 김이상궁은 예. 아니네. 억비야. 억비야. 그죠? 억지로 비하하지 마세요. 예. 기어상궁. 예. 자, 다음요. 유사라님. 전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요. 여사친이 제 발을 한참 보더니 넌 발에 각질도 없고 깨끗하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냄새도 안 난다고 어필했더니 제 슬리퍼 쪽에 코를 대더니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문득 이렇게 허물없는 저희 사이가 부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 친구랑 노후 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아니 못 읽겠어 사연을. 이게 뭔 소리야. 냄새는 왜 맡고 왜 부부 같다는 생각을 하고 노후 계획을 왜 세워. 일단 발동건 그죠? 발은 예쁜 거예요. 남자분이.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침착맨처럼. 근데 이제 발을 보더니 너 발에 각질도 없다. 깨끗하다. 나 발에 냄새도 안 나. 그랬더니 슬리퍼 쪽에 코를 대더니 냄새를 맡아봤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허물없는 사이가 마치 부부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여기서. 부부는 슬리퍼 코로 냄새 맡고 그러지 않아요. 뭘 살아봤어야 알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한테 제가 이러면 진짜 막 메타작.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반려견과의 대화를 망상으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사친과의 사이, 뭐 부부뿐만 아니라 여사친과의 사이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반려견과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사연으로 창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나 아, 그래요. 이건 예. 말이 누가 슬리퍼 쪽에 코를 갖다 대요? 부부는 예.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죠. 예. 부부가 누가 그래요? 뭘 알아야지 사연을 쓰지. 예. 조카프리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발은 잘생겼다. 어쨌든 문득
이렇게 허물없는 저희 사이가 부부 같다는 생각. 그래요. 다음은요. 네. 썩은 통조리님.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여사친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눈을 좀 티나게 피하더라고요. 설마 절 좋아하는 걸까요? 이건 진짜 밑도 끝도 없네요. 그죠? 이건 아예 근거 0이네요. 눈을 좀 티나게 피했다. 완전 주관적인 거. 그죠?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는데. 그죠? 아예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눈 마주쳤다고. 제 눈을 좀 티나게 피했어요. 진짜 피한 거네. 그래요. 니게 썩은 통조림이야.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건 다음으로 갑시다. 7901님. 연애하는 친구들이 본인 여친은 이름도 예쁘다면서 서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친이 없어서 대화에 못 끼고 가만 듣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불쌍했는지 야, 좋아하는 여자 이름 있어? 이딴 걸 물어보더라고요. 짜증나서 대충 은비라고 대답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은비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날이 오는 걸까요? 그래요. 이름 얘기를 했다.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 얘기했는데 자기 바로 친구 봄날이 중에 왔어. 그래요. 그냥 외쳤는데 마치 램프의 요정에게 외치듯이. 이거 어쩌라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친구들도 좀 실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친 이름도 예뻐. 뭐 이러면서 서로 자랑 배틀을 했다. 넌 있니? 좋아하는 여자 이름? 뭐. 대화에 못 껴서 왜 너는 대화에 못 끼냐? 좋아하는 여자 이름 있어? 이 이름만 가지고 이거 조심스럽게 이건 말이죠.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닉들 가지고 그죠? 닉 가지고 벌어진 내용이 망상 사연화된 게 아닌가. 연말이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죠. 받아들입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디스코드 내에서 벌어진 사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말미잘님. 여사친이 해삼, 멍게, 오징어, 쭈꾸미 등등 해산물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야, 네 친구다! 하면서요. 여사친은 해산물을 좋아해서 꽤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럼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죠. 해삼, 멍게, 오징어, 쭈꾸미. 이제 약간 뭐 못생기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해산물들의 대표들이죠. 그럼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야, 네 친구다! 라고 먹을 때마다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널 씹는 즐거움. 다 하나 더 할까요? 예. 가생이님. 전 피자 꼬다리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동기가 자기 피자 끝부분을 다 뜯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빼박 호감 표시 아닌가요? 피자 꼬다리 마니아들도 은근 많거든요. 꼬다리라는 게 그 빵 부분이죠. 네, 예, 부분. 예, 예. 저도 꼬다리 예,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남이 먹다 뜯어서 남겨놓은 것들을 찾아 먹은 적은 없습니다. 저 그 꼬다리 좋아해요. 예. 왜냐면 그 꼬다리 부분을 이제 갈릭 소스 같은 데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제가 먹다 남은 꼬다리를 좋아하지 남이 먹던 음쓰를 먹진 않아요. 예. 다음부터는 씬 도우를 시킬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짬 타이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피자 끝부분 그러니까 피자 끝부분 남기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도 탄수화물, 약간 좀 예, 그래요. 탄수화물이라고 거기까지는 안 먹고 그냥 남기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넌 그냥 쓰봉이야. 시골계 된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황구다. 남의 손때가 묻은 손잡이를 잘 먹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고기를 손잡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나도 고기 잘 안 먹긴 하는데. 치즈 크러스트로 하면은 제일 맛있죠. 피자 자체를 안 먹는다.
감사합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도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네. 자, 연말도 연말에 다시 뵈야죠. 아, 그럼요. 아닌가? 뵀네요. 네. 자, 송은이, 김숙, 이진아의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오늘 끝곡입니다. 박문성 의원 연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따 길다. 와, 허련한 선생님. 네플 보디가 됩니다. 현재적인... 할까요? 얼굴을 그 디스코드 프로필 작성해. 뭐요? 뭘 하라는 거? 그냥 가만히 찍고 제 얼굴만 이렇게 그 디스코드 프로필 합성해. 어떻게 결과물 할 건지는 얘기 안 해줘. 네.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건지만 얘기해줘. 되게 복잡하신 분이네. 가만히 그냥 계셔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힘드시네 이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많긴 한데 그냥 필터를 듣고 와요. 그게 근데 방송이 안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싫어가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방송 주문해서 찾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갈 때 네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베테나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내일이지 생방? 네. 네, 근데 왜 내가 문제 푸는 거야? 그때 한번 퍼펙트로 다 맞췄는데 언제? 10월 달에. 10몇일. 근데 그때 너무 오빠 했던 게 풀타임이 안 쳐서 우리 그냥 킵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그날이 이제 연말에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딱. 갑자기 오늘 밤에 클래식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뵐게요. 벼락치기.